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88페이지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입니다. 일단 사단법인은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설립행위인데 재단법인은 의에서 재산을 출원하고 정관을 작성한다. 다시 말하면 정관을 작성하는 것 외에 재산을 출원하는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이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재단법이니까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재산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43조에 가지고 읽어보면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재산을 출원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것이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다. 그 다음 밑에 44조가 나오고 읽어보면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에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하여 법원 일을 정한다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재산이 굉장히 많이 모으셨어요. 그래서 유언장에다가 내 재산으로 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하는 재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목적만 정해놓고 돌아가셨다면 나머지 것들, 교재에 나와 있는, 저번에 나와 있는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 이사의 임면 방법은 검사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뭐죠? 정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원이 목적을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목적은 반드시 누가 정해야 돼요? 설립자가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 외에 부수적인 사항은 검사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하지만 목적은 반드시 설립자가 정하고 돌아가셔야 법원이, 재단법인이 설립될 수 있다는 건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성립을 해가지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을 출연하고자 할 때, 출연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누구로부터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 없습니까? 뭐냐면, 단독행위거든요. 근데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재산을 출연해가지고 K라는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니까 재단법인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재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이 요 재산을 K에게 막 주려고 해요. 요 주려고 할 때는 요 K에게 뭐가 없습니까? 재산이 없고요. 재산이 없으면 재단법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답안에서 재산의 출연의 성질에서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보시기 바라고, 라번에 중요한 게 나오죠. 재단법인에 있어서 출연 재산의 귀속시기에서 48조가 나옵니다. 자, 요거 이제 48조를 보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민법 제186조입니다. 자, 186조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법률 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계약과 단독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계약과 단독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방금 제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했으니까 재단법인이 설립하는 행위는 법률행위인 것이고, 따라서 재단법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물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신 앞으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48조의 내용이 좀 다르다. 48조 읽어보면 48조랑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원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죠. 그러면 1항에 따른다면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인이 성립된 때, 다시 말하면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하는 때, 등기를 한 때 재단법인은 바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에 관한 설립 등기라는 순간 재단법인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논리에 봉착하게 되고요. 이 항 보시면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기속한 것으로 본다죠. 그러면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다시 말하면 설립자가 출연자가 사망하는 순간 재단법인은 바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사망하는 순간 바로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자신 앞으로 뭐 할 필요 없죠? 이전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교재 이제 1번 문제 소재, 2번 학설의 대립이 나오는 이유는 요 186조와 48조가 모순이 되어 있거든요. 186조에 따른다면 재단법인 설립행위니까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고, 48조에 따른다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생존행위면 설립등기라는 순간 소유권을 갖고, 유언이면 출원자가 사망하는 순간 이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요 48조 186조가 모순되어 있고 충돌하고 있는 거죠. 자, 요것에 대해 우리는 뭐만 이해하시면 되냐면 판례만 이해하면 되는데, 90페이지 오시면 3번 판례 입장해가지고 대내 대관계 분리설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판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 부동산을 출연해가지고 K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 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기는 갑에서 K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48조에 따라서 재단법인은 일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갑이 마음을 바꿔가지고요, 또는 갑의 상속인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을에게 이 토지를 팔아먹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버리면 이 K재단법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기본적 태도입니다. 그럼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일단 재단법인은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생존행위면 설립 등기하는 순간 소유권을 갖고요. 유언의 경우에는 출연자가 사망하는 순간 소유권을 갖게 되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이해되시나요? 자,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3번 주무관청 허가를 얻을 거. 아, 우리가 배우는 비영리법인은 허가주의죠. 따라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성립되기 위해서는 허가를 얻어야 되고요. 4번 설립등기를 할 것이죠. 33조 보시면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언제 되냐면 설립등기를 하는 순간 법인이 되는 거고요. 법인이 언제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되냐면 설립등기를 하는 순간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보죠.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인데 뒤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민법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없다, 상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요 양도할 수 없다, 상속할 수 없다라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정관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부동산의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성립 외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있어야 법인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나요? 자,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인이 설립되는 순간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니까 제3등기가 있어야 법인은 제3자에 대한 관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재단법인 설립지 출연자가 출연재산의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기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보하는 부관을 붙여서 이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도 가능하다? X죠? 이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재산의 출연이 없는 거기 때문에요. 안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뒤에 나누는 얘기죠.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뒤에서 볼 거고. 5번, 법인의 이사가 수인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의 다른 규정이 없음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맞는 질문이고 뒤에서 보겠죠. 자, 이 3항 이제 법인의 능력입니다. 일단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있는데 1번 권리 능력의 제한에서 1번 성질에 의한 제한이죠. 다시 말하면 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인정되긴 하지만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것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육체적 자유 이런 것들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고요.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우리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인에게 인정되는 것 중에서 재산권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성명권, 명예권 법인에게도 명예권이 인정된다는 거 가끔 되니까 좀 기억해 두시고 왠지 법인에게는 명예가 없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법인은 파산관제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회계법인을 말하겠죠. 또 청산인이나 유언집행자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뭐죠? 로펌을 말합니다. 법률법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후견인을 지정할 때 개인, 자연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김행장 법률사무소 이런 식으로 로펌을 후견인으로 지명하는 경우가 많고요. 조심할 것은 뭐는 될 수 없죠? 이사는 될 수 없죠. 그래서 파산관제는 될 수 있지만 이사는 될 수 없고 청산인은 될 수 있지만 이사는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법률에 의한 제한해 가지고 우리 민법 34조는 법인의 권리 능력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 목적 범위 내라는 말할 때 이 목적과 관련된 것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도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목적과 직접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좀 넓게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라 하더라도 법인에게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판례가 그런 내용이 나와있죠. 그래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이 제한되는데 좀 넓게 이해한다. 그래서 간접적인 것까지도 권리 능력이 인정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판례 밑에 2번, 법인의 행위 능력이죠. 자, 일단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어요. 근데 법인이 술 처먹을 수는 없으니까 법인에게 의사 능력이라는 건 없죠. 또 법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없을 테니까 법인의 제한 능력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바로 무엇도 인정되냐면 행위 능력도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법인은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이 동일해진다. 왜냐하면 법인에게는 의사 능력이나 또는 제한 능력이란 제도가 없으니까요. 2번. 다만 법인의 행위가 되려면 누구의 행위가 되냐면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돼요. 그럼 대표기관이 누구냐? 교재 나와있죠.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다 뭐죠?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의 행위여야 되고요. 따라서 사원총회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고요. 또 감사도 법인의 뭐가 아닙니까? 대표기관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행위 방식은 대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뭐가 돼요? 준용이 되기 때문에 대표기관 사실을 상대방에게 현명해야 되겠죠. 자, 93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 나오고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이 있고요. 갑이라는 대표기관 이사가 있는데 이사가 요 을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한 이 불법 행위가 만약에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면 요 불법 행위 효과는 법인에게 기속이 되므로 법인은 요 피해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뭐 해야 돼요? 부담한다. 요런 얘기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법인은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에게도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기관이 필요한데요. 그 기관이 뭐냐면 이사 같은 대표기관인 거죠. 따라서 법인의 이사행위는 이코로 법인 자신행위인 거예요. 따라서 이사간 행위는 법률행위든 사실행위든 불법행위든 법인 자신의 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에게 효과, 책임이 기속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건은 이사 같은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되고요. 또 직무와 관련된 행위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효과는 법인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말은 을은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주의하실 것은 법인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행위를 한 이사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사에게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럼 결국은 을의 입장에서는 법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행위란 이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A와 갑,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 채무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을은 아무한테나 편한 존재에게 그 손해배상금 전액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만약에 A가 법인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 이때 A는 그 손해배상금만큼 요 대표기관 이사에게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요건에서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따라서 사원총회나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니까 사원총회나 감사행위는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요. 이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것. 따라서 직무와 관련된 행위가 된다. 따라서 대표기관의 행위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되지 않다면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판례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렵기만 하지 의미는 없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4번 대표권 남용해가지고 대표권 남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대표권 남용에 대해서는 대리권 남용에 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해요. 똑같이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권 남용이 뭐냐면 주어진 대표권을 행사하긴 했는데 법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표권을 행사한 것을 우리가 대표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대표권 남용의 경우에는 대리권 남용과 똑같이 이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효과가 있다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대표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모르기 때문에 법인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진의 의사표시나 민법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일반 불법행위 성립요건 다시 말하면 고의, 과실 있고 위법해야 되고요. 2번 법인의 불법행위 효과에서 가 법인이 뭘 집니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95페이지 맨 위에죠.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사용자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 책임은 뭐예요? 회사 사장이 고용한 직원이 만약에 제3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끼쳤다면 그 직원을 사용한 사장이 그 피해자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러한 책임을 우리가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왜요? 직원이 잘못됐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거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대표기관이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을 지는 이유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뭘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이 법인이 대표기관을 고용했기 때문에 직원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기관 개인의 책임도 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뢰 입장에서는 법인이나 이사 아무한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이 A와 갑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채무고요. 만약에 법인이 의뢰에게 손해배상을 해줬다면 그 손해배상금에만큼 대표기관에게 구상을 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이사 같은 대표기관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피해자는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또 만약에 이 사람 행위가 이사 행위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피해자는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한테만요?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행위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연대해서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보시면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은 2항은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요. 그러면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책임지진 않아요. 이때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고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뭐하고 있는 거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이번 강의는 이제 요 기본 학위 문제 풀고 끝낼 겁니다.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X죠. 청산인도 법인의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그 직무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X고 답은 1번이네요. 참 쉽죠. 2번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란 경우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해서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했다면 법인 자신의 행위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 거죠.
3번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맞죠? 왜요? 법인 자신 행위니까요. 4번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황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도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돼요? 준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법인 사단의 대표기관 행위가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요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비법인 사단은 책임지지 않겠죠. 5번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다에 배상하여야 한다. 맞는 지 방금 읽은 내용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 때는 이제 법인의 기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